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 266장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용돌이하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빌므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변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면 그게 진짜 문제인데,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변하죠. 모든 게 사실은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의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그게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일인데요. 아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뭐 얼굴이 뭐 그냥 변하고 뭐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관계가 변하잖아요. 모든 것과 관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울이 그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도 바뀌고 뭐 율법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이방인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관계도 서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관계도 바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이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거에 대한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그 관계가 이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당연히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와 같다, 몸과 같다 그런 관계다. 또 성도들은 그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관계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지는 세계 속에서 인식되는 그런 세계관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 뭐 이런 말씀 이제 하셨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의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관계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관계가 변화되는 뭐 극적인 표현으로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이전까지는 도저히 원수였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관계가 변하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성경처럼 관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도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는데 종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주인만 사람이었지 종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종과 주인이 서로 사람이 돼 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이전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이제 생기기도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교회에 왔더니 그냥 그 이 관계가 그렇게 전도되는 전도가 아니라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일부 나타났던 그런 모습과 같이 종과 주인들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평등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그 이 종 되었던 이들이 들어와 갖고 교회 와서 뭐 이제 뭐 큰 소리를 치고 뭐 권리를 주장하고 아무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인데 하면서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굉장히 낯설죠. 또 주인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야? 이거 예수 믿으러 교회 왔더니 이게 갑자기 세상이 뭐 이렇게 됐어? 뭐 하면서 그 견뎌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부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 이제 그 승동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승이 이제 중을 가리키는 말의 그 승자입니다. 중들이 많았던 그런 동네. 승동교회에서 이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그 승동교회에 백정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백정들이.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된 거지? 양반들도 또 거기 들어가서 같은 교회를 이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장로 투표를 했더니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되니까 그 당시에 백정과 그 양반의 관계는 뭐 이건 사람과 짐승의 관계와 같은 거였거든요. 도저히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에서 우리가 다니겠느냐 하고 그분들이 나가갖고서는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지금 안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요. 연동교회, 저 종로에 있는 그 연동교회, 연동교회는 갓밭이, 갓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갓을 만드는 사람은 갓밭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갓밭은 그래도 이제 그 산농중공에서 사는 양반이고요. 농은 이제 농민이고 중에 해당하는 그 이제 그 상업의 창업이나 뭐 물건 만드는 데 종사했던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종 이렇게 신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해당했던 그 갓밭이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에서 거기서도 장로 투표를 했더니 그 갓밭이 이 중에 한 분이 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연동교회에서도 그 양반들이 아 우리는 그럼 이 교회 못 다닌다 하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 요 방배동 쪽에 있잖아요. 묘동교회, 연동교회, 묘동교회가 서로 그런 관계고 이 승동교회하고 안동교회가 서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김제에 있는 그 김제교회는 다른 역사를 만들어낸 그 김제교회 그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이제 그 지역이 유지였어요. 뭐 광산도 했고 해갖고 땅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조덕삼의 소장농으로 그렇게 살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경상도 마산 사람이었어요. 전라도하고 이제 경상도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지역 구분이 그렇게 지금처럼 지역 감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하여튼 그 경상도 마산 사람인 그 이자익,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래서 17살에 조덕삼 집에 와갖고 마부 노릇을 했어요. 종살이를 한 거죠. 종살이를 해서 17살에 와갖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고 한 6년 정도를 그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1905년에 그 테이트 선교사가 김제 지역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 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해갖고 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조덕삼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이자익 이 마부도 같이 복음을 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1905년에 그와 같이 복음을 두 사람이 받아들였고 그 이 조덕삼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갖고, 근데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해갖고, 1907년에 그 장로 선거를 한 거예요. 2년 후에. 그런데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왔는데 하나가 조덕삼이고 놀랍게도 또 한 사람이 이자익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조덕삼의 나이가 41살이고요. 이자익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이자익도 그때 이 조덕삼이
결혼까지 시켜줘갖고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때인데, 그게 참 놀랍잖아요. 한 집의 주인이고, 종이고, 그런데 나이 차이도 17살 차이인가요? 그렇게 나는 17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26살하고 41살이니까요. 15살이네. 15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집이 조독삼의 집이고, 그 교인들이 대부분 그 조독삼 집의 소장농들이고, 뭐 교인들이 그러고 그랬는데,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조독삼이 될 줄을 알았죠. 그런데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독삼 떨어진 거예요. 한 사람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참 조독삼이 되게 인심을 잃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교인들 참 눈치도 없다.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알아서 뽑아야지. 뭐 그렇게 하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자익은 또 자기가 왜 그렇게 끝까지 또 후보로 있었나? 빨리 내려와갖고,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뭔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조독삼이 일어나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었죠. 누구도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독삼이 일어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해갖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받아들여서 주중에는 여전히 이자익은 그 집에 종로로 탔고, 주일이면 와서 이자익이 이제 그때는 선교사님들만 있고 뭐 교회가 다른 이제 직분자들이 없으니까 이자익이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에도 나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염려하잖아요. 종들아 두려워 말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거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들에게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지금 있는데, 그 1907년에 한국에서 이 말씀이 염려가 아니라 온전하게 순전하게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예수 믿고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안 바뀌는 태도가, 하나도 안, 삶의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1908년에 조독삼이 장로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독삼이 장로가 됐고, 그리고 1910년에 이자의 그 자기 종이었던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내줘갖고 1910년에서 1915년까지 5년 동안 그 유학, 그러니까 평양에 유학 보낸 모든 비용을 다 조독삼이 이렇게 대죠.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그분이 졸업하고 안수받고 내려오니까 김제교회의 이대 목사님으로 청빙을, 담임 목사님으로, 조독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갖고
김제교회 2대 목사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자익, 지금 우리 교단이 이자익 상이라고 있거든요. 뭐 막사의 상, 노벨상처럼 이자익 상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큰 상입니다. 그 이자익 상. 근데 이자익 이분이 그렇게 종으로 출발한 그런 분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되셔서 1924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었어요. 총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1947년에 두 번째 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1948년에 세 번째 총회장이 되었어요. 우리 교단 역사에 총회장을 두 번 한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세 번을 했어요, 세 번. 그래서 정말 아주 이 한국 교회사에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죠. 내용상으로도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사도행전에도 에베소서에도 이거 우리가 저쪽으로 가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쪽으로 가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미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그것을 삶으로 이뤄낸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에베소서의 그 서신서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는 그것을 이룬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변한다는 건 관계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뭐 좀 어려운 사람 봐도 그냥 지나치는 그런 관계였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슨 세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변하고 내가 나무를 대하는 관계가 변하고 내가 바다와 강을 대하는 관계가 변하고 내가 하늘을 대하는 관계가 변하고 내가 다른 존재를 대하는 관계의 변화, 그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을 대할 때도 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를 이 관계의 변화 그거를 말씀했는데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놀라운 그런 감사한 그런 역사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우리 이미 했어요. 서신서에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이것을 이룬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조덕선 장로가 그렇게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자기의 종 이자익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그분을 죽게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루만 한 게 아니라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래서 아, 네. 그 조덕삼 집이 그 국회의원 무슨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자손 중에 국회의원도 났었지 조덕삼 장로에.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친 정도가 아니고요. 유학까지 보내갖고서는 목사님으로 청빙까지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엄청난 에베소 교회에게 요 정도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한국 교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그런 역사를 가진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마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정말 그런
그런 자긍심 갖고 우리가 세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실은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라도 마지막에 잘해라. 그게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너희 당신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잘해달라는 그런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와 같은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하나님 은총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들의 모든 아픔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말 쓰지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